저는 89년에 대만을 갔습니다. 89년 대만 가서 5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면서 대만대학교 사회학 석사를 하고, 95년도부터 삼성 SDI에서 신천법인, 천진법인 설립 기획을 했고, 인사부장을 하고, 그 뒤에 국경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고, 현지 공항이성TV에서 중국 학자들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한미동맹 문제, 한반도 문제 이런 얘기들을 공중으로 TV에서 생방송, 녹화 방송으로 토론했었던 그겁니다. 아마 중국 사람들은요, 제 이름이 이제 김상순인데 중국어로는 찐샹촌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를 바이두에 치면요, 제가 출연했던 영상이라든지 중국의 주요 언론들의 발표했었던 중국어로 된 칼럼, 논평, 논문 이런 것들이 수두룩히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면, 2019년 제가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95년 중국에 가서 2019년 영국 귀국을 하면서 25년 동안 중국에서 삼성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업에서 제가 근무도 했고, 국경대에서 박사를 하고 난 뒤에 현지에서 그 현지 학자들하고도 연구를 해보면요,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진핑이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큰 문제가 많다. 시진핑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있으면 또 입을 딱 다물죠. 저는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저하고는 이제 방송국 들어가면 TV 분장하잖아요. 분장하다 보면 우리끼리 앉아있을 땐별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도 예전에 뭐 최순실 사건, 뭐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다음에 대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게 돼서 비공개 대화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그 영상 같은 걸 앞에 와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과연 올바르냐 이 얘기를 아마 중국의 그 공산당 당원이거나 혹은 공무원이더라도 아마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시진핑 리스크라고 해서 시진핑 1기, 2기를 지나서 3기 때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겨우 2년밖에 안 지났지만 7명의 상무위원들이 다 시진핑 파벌, 즉 시저진 파벌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시진핑 친이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시진핑 친이대 내부에서도 지금 2위와 5위, 우창구 총리와 차이치, 중앙석에서 제1석이 이 간에 그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왕후닝도 지금 끼어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국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시진핑 시대에 네 가지 금기어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아마 그저 영사관 안에서도 못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저희가 10월 8일날 광주 총영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고, 10월 16일날 명동에서도 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오늘 여기 이제 제주까지 왔는데 네 가지가 뭘까요? 최근 얘기만 합시다. 2019년에 우리가 2019년 무슨 일이 있었죠? 홍콩 우산혁명, 제3차 홍콩 우산혁명.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최소 2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아주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십니까? 두 번째,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우한폐렴. 이 우한폐렴 때 얼마나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통계 조작을 하는데, 최근에 뭐 통계 조작을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심지어 사람 죽는 것까지 중국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의 허가를 맡아야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왜? 당에서 아직 허락을 안 했어. 사망증명서가 안 나옵니다. 이런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제대로 뭐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죽었습니다. 몇 백만 이상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상해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뭡니까? 백지 시위. 중국인들도 이제는 그 순식간에 백지 시위라고 하는 그단 하나의 그 종이 한장 들고 있는 거예요. 백지로 그냥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하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백지 시위가 상해를 거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전에 전조가 있었죠. 10월 달에 뭡니까?
펑리파라고 하는 40대 그 기업에 다니는 전자회사에 다니는 이 기업에 다니는 중견 간부가 바이덴차오라고 하는 바이덴추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술통교라고 있습니다. 차통교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서 현수막 시위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두 개 걸었는데 그 중에 시진핑 하야, 공산당 퇴진, 자유를 달라, 선거를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일부러 불을 질러서 연기를 피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가도를 위해서 그 시위를 하는 걸 시민들이 다 봤어요. 그게 바로 10월달이고 바로 11월달 한 달 뒤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백지 시위가. 근데 실제 이거 보면 5월달에 또 있었어요. 사실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있었던 백지 시위는 10월달에 법리파가 1인 시위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4월달, 5월달에 천진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북경대학으로 이렇게 퍼진 북경에 있는 대학으로 퍼진 대학생들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들 시위에서도 시진핑 물러가라 이 얘기가 벌써 이미 2022년 5월부터 나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다 감추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거 지금 이제 10월 27일 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기 영사관에 나와 계신 분들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당원이기도 하고 공무원이 다 당원은 아닙니까? 어쨌든 당원 아니면 공무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셨던 리커창 국무총리 우리가 얘기하면 리커창 총리가 공무원 총리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3기가 시작되는 2023년 10월 달에 10월 27일 자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까지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리커창을 추모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미 막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이미 막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공산당의 현황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공산당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시진핑에 대한 시진핑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근데 과연 물러가면 공산당이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공산당 전체가 시진핑 리스크로 인해서 리더십 리스크로 인해서 CCP 리스크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이미 2020년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논문도 발표하고 한국 TV에도 나와서 발표를 하고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 학자들이나 서구 학자들도 조금 늦게 이제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하고는 바꿔줘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고 해서 중국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중공과 중국을 설명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중공과 중국의 차이점이 뭘까요?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뭘 했냐면 2년 차에는 국민과 인민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국민과 인민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인민 해방군, 인민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공산당 산하에 있는 인민 해방군은 국군이 아닙니다. 인민군이죠. 인민의 군대. 그런데 사실 인민의 군대가 아니지. 왜? 인민도 사실은 공산당의 소유니까. 자, 여러분, 이 주변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듣고 있는 분들은 특히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피켓도 그렇게 들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들도 물론이고 중국 특히 유학생들한테 많은 얘기를 전해서 스스로 내부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작원 퇴출은 기본적인 거요. 비밀경찰 이거 다 철수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